오늘 또 저기 서울에 또 레전드. 아, 레전드 와가지고 길을 풀어서 장갑 끼고 절로 들어가야 돼. 갑자기 오늘 또 저기 양한빈이 아니고 복근으로 여기도 그렇게 됐네. 네. 특별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때 그때 그냥. 여행지 추천 한 곳 가능할까요? 여행지요? 네. 뭐 지금 딱 등산이랑 뭐 축구 보러 오기 좋은 그런 날씨 아닌가? 선선한 상암으로 많이 좀 찾아와 주세요. 아, 여행 가지 말고 상암으로. 여행 갔다가. 아, 여행 갔다. 네, 여행도 갔다가 오고. 인상 깊었던. 보고 가고. 인상 깊었던 여행지 따로 없을까요? 저요? 네. 저 축구 열심히 하느라 논산훈련소? 여행? 여행을 많이 안 가가지고. 거긴 안 좋은 여행지 아니에요? 나름 재밌었어. 깍두기 다시 한번 깍두기 맞지? 깍두기랑 밥만 주는데. 주민서울. 반가워요. 몇 시에 오셨는지 맞춰볼까요? 어떤거요? 몇 시에 오셨는지 맞춰볼까요? 말씀하세요. 12시. 아까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 못 들었어요. 저 지금 왔어요. 아, 진짜로? 네. 아니, 12시에 오셨을 것 같았어요. 아, 딱 맞췄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누가 올까? 무슨 포즈 생각하신 것도 있어요? 포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천 없을까요? 제가 추천해드릴까요?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이 좀 많아서. 그래도 저보다 어리실 것 같아요. 제가 40대는 아니지만 거의 가까워서. 네. 그럼 요즘 이거 유행이라니까. 아. 가능하시겠어요? 혀까지 내밀고 싶은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냥 뭐지? 갸르필 싸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동의하면 같이 할게요. 한마디야 더 해도 될까요? 주민서울 되게 고생 많으시고 선수들도 좀 주민서울 더 많이 말씀 많이 해주면은 팬들도 더 기뻐하고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주민서울 뭐 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 우리 구단 모든 스태프분들 모두 다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효 선수부터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저는 어떻게 뭐 안 들려요! 한효수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엑소울 고맙습니다. 한다.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면 저희가 다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갸르 PS로. 오랜만에 보는 고강민 선수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열심히 해. 더 나오세요. 네. 눈치도 빠지죠 지금. 일단 하나 찍고 하나 찍고. 자, 숨었어 숨었어. 자, 고강에서 두려워입니다 지금. 자, 이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찍겠습니다. 네. 야, 우리 광민이 형님. 숨었어. 역시 엑소 최고예요. 나에게 황현수는? 행복합니다. 축구를 보는 이유예요. 팔짱을 과감하게. 네. 둘 다 내 거야 같은 느낌으로. 그라운드에서 뛰길 기다리겠습니다. 예. 언젠간. 아, 계속 전보할 거예요. 좋은 시간. 가능한 시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을 저희 선수들이 봐야 돼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사인이랑? 영광이죠. 제 사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자체로 영광이죠. 선수에게 사진이랑? 사진이요? 예, 좀 어색함? 예, 좀 사진 찍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강민 선수에게 조용히 그냥 할 말 안 할게요. 네, 되게 이제 복귀하고 정말 뵙고 싶었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뵙지도 못했었는데 또 이렇게
가깝게 돼서 되게 기분 좋았고요. 이렇게 경기장도 많이 찾아와줬으니까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황현수 선수를 기다리고 있는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셨나요? 저도 이제 부상에서 복귀했고 또 이제 운동하면서 또 몸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조만간 경기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텝원 선생님, 예쁘고 다양한 선생님이 지금 햄파커 라이팅샵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살 좀 빼야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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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전 이불 없이 낮잠 잤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행복하게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나와주세요. 카메라 부실 수 있으니까 나와주세요. 안승규가 제일 고생 많이 카메라 부실 수 있으니까 나와주세요. 맞아 봐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 약간 무회전 조작 무회전 쇼 그 정도면 선생님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뭐 난 모르겠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는 오늘 경기가 왜 그래요? 반성하세요. 네, 종규형, 종규형 찍어줘야 돼요. 남아있었는데 이렇게 팬분들도 다 남으셔가지고 저 뛰는 내내 이렇게 응원해 주실 줄은 상상도 못해가지고 조금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 얼른 좀더 이제 경기장 안에서 이제 응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팬분들과 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행시도 들으셨어요? 아, 그 2만 듣고 뒤에는 잘 못 들어가지고 나머지는 주민사업에 전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